소화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다. 그래서 네. 혀가 두꺼워진 결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분 중에 가장 혀가 두꺼운 분은 누구라고? 네, 혀가 두꺼우신 분은 레이디 제인 씨와 이창호 씨가 우열을 다투었는데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레이디 제인 씨가. 레이디 제인 씨가. 짧고 두꺼워진 거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기 때문에 1등을 하신 거로 판단입니다. 네. 아, 별 차이 없을 거야. 괜찮아. 저를 위로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굴은 절대 스트레스 안 받아 보여요. 그쵸. 네. 제가 진짜 마냥 밝아 보이는데 진짜 앞으로는 좀 많이 표출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덜도록 노력해요. 네, 이제 저희가 마음의 준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자, 그 혀의 모양 중에는 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갈라진 혀도. 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 게 네. 갈라진 혀입니다. 보실까요? 갈라진 혀. 지금 한번 볼까요? 자, 갈라진 혀는요. 이건 면역력이 떨어진 네. 것을 알 수 있다. 네. 네. 자,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한의학에서는 혀가 갈라진 것은 네. 우리 몸속에 진액이 마른 거예요. 우리 몸속에 진액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진액이 마르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오한진 박사님, 그 부신의 기능 중에 우리가 글루코코티코이드는 면역력을 좀 담당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장은 항염증 장면을 담당하고 또 부신 기능 중에 남성 호르몬을 또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과 그리고 정력, 스태미나 이런 쪽까지 통틀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아파 보인다. 아파 보인다. 저렇게 아파 보인다.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저렇게 네. 혀가 갈라지는데 자, 저런 혀는 만성 질환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된 지가 정말 오래됐거나 또는 큰 병을 앓았거나 이렇게 해서 몸에 진액이 쭉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만 나타납니다. 근데 저희 중에는 그냥 얼핏 봐도 뭐 갈라진 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몸신 가족 가운데도 갈라진 분이 계셨나요? 네, 이 정도까지 갈라진 분은 없는데 가운데 갈라진 분이 있었습니다. 오. 보실까요? 누굽니까? 아, 참 누구죠? 근데 아직 마음이 안 좋다. 어머! 이봐요, 선생님. 아, 저거. 손! 어머! 이봐요, 선생님. 아, 저거. 손! 어머! 두 분이 가운데가 두드러지게 갈라진 분이 되시죠? 아, 근데 진짜 손이 있네요. 저도 저게 성공선인 줄 알았어요. 아, 손금처럼? 그렇죠. 생명선처럼. 생명선. 네, 우리 몸속에 진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주름이 생기고 갈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주름은 그렇게 많은 주름이 아니고 가운데 한 군데 있죠. 네. 그러면 저 부위가 어떤 부위죠? 위, 장, 심장. 네. 네. 이런 쪽에 진액이 좀 빠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위장에 진액이 마르면서 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경성 위염 또는 소화성 궤양 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실제로 검사 받았을 때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먹으면 쭉 내려가요. 다시 역류가 그러면. 아니, 병원 검사에서 혹시 위염이나 염증이 있다고? 한 번도 없었어요. 증상이 없어도 염증은 있을 수 있잖아요. 없으셨어요? 약간 뻘긋뻘긋한 게 있는데 배꼽 짠 거 먹지 말고 그냥 항상 검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심해. 그런 말씀인 거죠.